네, 안녕하세요. 키트스쿨입니다. 오늘은 가변 저항이 회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 저항은 변하는 게 가능한 거죠. 저항이. 그러니까 전기에 저항하는 그 능력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의 흐름을 물의 흐름에 비유하자면 수도꼭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의 양을 수도꼭지로 조절하듯이 전기의 흐르는 양을 조절하는 역할이 바로 이 가변 저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5V 전원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변 저항을 거쳐서 모터에 전력이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가변 저항을 회전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서서히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더니 모터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돌려볼까요? 자, 끝까지 돌렸더니 가변 저항의 저항이 0 가까이 바뀌면서 5V가 모터에 공급이 돼서 모터의 속도가 빨라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늦어지겠죠. 자, 이게 모터일 때는 이렇게 동작이 되지만 부조일 때는 어떻게 동작되는지 볼까요? 부조일 때, 자, 부조일 때 지금 소리가 찌지직거리죠? 이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렸더니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계속 끝까지 돌렸더니 소리가 엄청 커지죠? 자, 그리고 가변 저항의 3접종 가변 저항에서는 반대편 평행한 핀의 반대편은 회전하는 방향과 저항의 변화치가 반대로 됩니다.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저항이 작아지고 반시계로 돌렸을 때 저항이 작아지는 거죠. 반시계로 돌렸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 저항이 커져서 소리가 작게 나는 거죠. 자, LED를 실험을 해보자면 LED 역시 전기의 양이 변화되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환해졌다 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가변 저항의 역할은 연결된 전자 회로에 연결된 각종 소자 혹은 전자 부품에 공급되는 전기 양을 조절해서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부품입니다.